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오늘의 첫 번째 케이크를 찾아가는데요. 디저트 카페 깔끔한 첫인상이 마음에 듭니다. 케이크 모양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란해 보이지 않는데요. 은은한 색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단아한 디자인이 세련미를 느끼게 합니다. 제가 이 여성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케이크가 여기 특별히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케이크가 있을까요? 아, 저희는 쌀가루로 빵 식감이 나는 케이크예요. 쌀가루로 만들어요? 네, 쌀가루로 만들어요. 네. 와, 진짜 특별한데요? 네, 그리고 건강한 케이크예요. 오일하고 뭐 버터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 당근과 호두가 들어간 쌀빵 케이크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란에다가 설탕 넣으시고 가장 먼저 계란에 설탕을 넣어서 고르게 섞어줍니다. 이어서 가루 종류를 모두 섞은 후 고운 채로 쳐줍니다. 아니 이거 지금 보니까 다 곱게 이렇게 다 가루로 된 것 같은데 이걸 또 골라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방앗간 가서 곱게 빻달라고 해도 입자가 밀가루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채를 한 번 더 쳐서 고운 채로 쳐서 입자가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반죽에 넣기 위해서 채를 한 번씩 꼭 다시 쳐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설탕이 들어간 계란과 고운 가루를 섞어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반만 넣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쓸 데가 따로 있으니까요. 일단 머랭은 기계가 있네요. 네, 저희는 다 기계를 씁니다. 전문가들은 다 기계 써요. 손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란 흰자와 설탕을 섞어서 머랭을 만듭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서 반죽에 넣어야 케이크의 푹신푹신한 식감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쌀빵 반죽에 남은 가루와 머랭을 넣고 섞어주는데요. 머랭의 부피감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에 넣는다고 하네요. 머랭이 최대한 죽지 않게 이렇게 세로로 섞어주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당근과 호두까지 넣어서 쌀빵 반죽을 완성하는데요. 휘젓지 말고 세로 방향으로 섞어야 머랭의 부피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케이크 틀이 있어요. 여기다가 케이크 모양의 틀에 천천히 고루고루 반죽을 부어야 하는데요. 이제 주방으로 이제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구워줍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구수하고 달큰한 쌀빵 냄새가 진동하겠죠. 이번엔 케이크 위에 올릴 꽃장식을 만드는 시간. 은은한 색깔의 앙금이 짤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중심을 잡아줄 심지를 만들고 짤주머니를 누르면서 꽃잎 한 장씩을 덧대는 방법으로 안쪽에는 작은 꽃잎,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점점 더 큰 꽃잎을 만들어갑니다. 꽃봉오리 아래쪽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완성! 아니 케이크 만드시는가 보다 꽃 만드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진짜 쉽게 만드시네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케이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색깔 만들고 하루 종일 꽃을 짤 정도였어요. 왜냐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다시 계속. 쌀빵 케이크 위에서 화려하게 피어날 꽃 장식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잘 구워진 쌀빵을 10분 정도 식힌 후에 얇게 썰어주는데요. 그 위에 시럽을 발라서 촉촉하게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케이크에 바를 크림을 만들 차례인데요. 생크림과 설탕을 넣어서 섞어주고 상온에서 살짝 녹인 크림치즈를 더해서 다시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와 레몬즙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크림을 쌀빵 위에 고루 펴서 발라주는데요. 그 맛이 정말 궁금해요. 이제 쌀빵하고 어울리게 크림을 만들었거든요. 앙금 크림이라고. 그래서 사가시는 분들 대부분 후기가 고소하고 느끼하지 않아서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맞아요. 또 생크림은 어느 정도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하잖아요. 케이크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리고 만들어 놓은 꽃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한 쌀빵 케이크! 화려한 장식을 적당히 사용해서 기품 있는 멋이 흐릅니다. 당근과 견과류가 알알이 박힌 케이크의 단면이 참 아름답죠? 정성으로 만든 케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잠깐 네네. 빵 위에는 안 쓴다고 해서 뺏어 먹었는데 그때는 조금 빡빡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크림치즈랑 같이 어울려서 먹으니까 살살 녹네요. 건강한 맛 하면은 좀 맛없는 거 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맛있는 맛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당이 충분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쌀 케이크 매력적이네요. 이 카페의 케이크를 받은 분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한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케이크를 골라준 안목에 감사하고 쌀빵 케이크의 특별한 맛을 보고 다시 한번 고맙다고 전한답니다. 스승의 날 때 우리 선생님한테 선물했었어요. 아,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 좋아하셨죠. 이런 걸 처음 받아봤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좀 소화력도 약하시고 또 이제 일반 생크림이 너무 조금 느끼하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좀 쌀빵에 같이 어우러진 앙금 크림이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맛은 제가 빵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쌀빵은 그냥 자꾸 먹고 싶게 되고 찾고 싶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쌀빵 케이크 그녀가 좋아하겠죠? 아, 그런데 문제는 또 어르신. 이 어르신들은요, 이 촛불 킨 다음에 한 입 드시고 또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또 그분들을 위해서 실속에 있는 특별한 케이크 있을까요? 청주에서 맛있는 안주가 많기로 소문난 동네. 해가 지면 애주가들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숙성회를 전문적으로 내놓는 일본식 선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봐, 이거 뭐 전형적인 이자카야 술집 맞네. 아, 근데 여기에 정말 이 생일 축하하는 특별한 케이크가 있어요? 네, 아주 특별한 케이크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제 빵사 자격증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없고요. 일식 자격증만 있어요. 예? 일식 자격증이요? 아,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아니, 일식 주점에 어떻게 케이크가 있어요? 회 케이크랑 초밥 케이크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생선, 회와 초밥으로 케이크를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와, 대박. 아, 지금 이거 천사체죠? 네, 맞아요. 아, 요걸 엎으면은 약간 케이크 모양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회 썰어서. 네, 맞습니다. 알았다. 제대로 숙성된 광어가 연분홍 속살을 드러냅니다. 벌써 손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럼요. 아직 기다리셔야죠. 보기만 해도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아, 천사채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면서 회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꺼낸 또 하나의 숙성회. 오, 이건 저 알겠어요. 이게 약간 검은 거 보니까 장어 아니에요? 이거 연어예요. 연어. 아, 연어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시마에 싸는 거라서 그래서 그래요. 아, 왜 다시마에 싸나요? 연어는 이게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예. 다시마로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아, 오, 다시마. 다시마 속에 숨어서 새로운 맛으로 진화한 생연어. 도마 위에서 한 손으로 살짝 굴리면 동그랗게 말려서 접시 위에 올라갑니다. 어, 이거 그거 와사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걸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냥 올리는 것보다 예.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하는 게 더 이뻐서 지금 모양 내고 있는 거예요. 와, 아니 또 와사비로 나뭇잎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네. 야, 진짜 아트네요, 아트. 그럼요. 예. 와사비로 만든 잎사귀는 장식 효과도 있지만 곁에 있는 숙성에 톡선의 향이 배어서 풍미를 더한다고 합니다. 이제 축하 케이크의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리본도 두르고 파슬리와 꽃으로 마무리 장식을 합니다. 축하 이벤트가 끝나면 보통 케이크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회 케이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에요. 일반 생일 케이크를 네. 받았을 때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것보다 이걸 받으면 어떨지 한번 그 반응을 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네.
자, 하나, 둘, 셋. 짜자자, 회 케이크예요. 아, 이거 근데 오빠가 좋아하는 건데, 회. 아, 그래요? 네.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잠시. 자, 이쪽으로 회 케이크 짠! 와! 생신이실 때 네. 그 케이크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예. 그때 케이크 받으면은 좀 이렇게 먹긴 해요? 좀 뭐랄까 맛 정도 볼 정도로 아, 그 정도는 하죠. 그러면은 제가 예. 이번에 예. 이 케이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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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아버님 회 케이크예요. 아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야. 어떠세요? 아이고, 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건 충분한. 아이고. 아, 그러면 자녀분들이 예, 예. 일반 그 생일 케이크보다는 예, 이렇게 회 케이크 주면 난리 났네요. 그렇죠. 좀 야, 감동받게 이렇게 아유, 되겠습니다. 야. 대단하네. 저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초밥 케이크 틀이 되는 거죠. 맞죠?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건 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초밥 틀에요. 예. 비닐을 깔고 이제 초밥 밥을 다시 또 깔아요. 아. 그다음에 회를 깔고 다시 밥을 깔고 또 다시 회를 깔고. 와, 일단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배불러지는데요. 네. 뭐 깔을게요. 회 케이크와 초밥 네. 케이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초밥 케이크는 촛불 끄고 나서 커팅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얇게 눌러 담은 밥 위에 가루 양념을 뿌리고 잘게 다져 놓은 연어를 올립니다. 다시 밥을 깔고 여기에 부드러운 장어까지 등장합니다. 이거 보면은 약간 그 주먹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본식 주먹밥. 오니기리요? 예. 그거보다는 훨씬 재료가 많이 들어서 훨씬 맛있죠. 아, 이 정도 양이면은요. 그냥 일반 초밥으로 했을 때 한 몇 피스 정도 나올까요? 저도 이렇게 직접 해 보진 않았는데 거의 한 2, 30피스 나올 것 같아요. 2, 30피스요? 네. 케이크를 꺼내면 화려한 단면이 드러나는데요. 맨 위에는 가스 오브 실을 살짝 뿌려줍니다. 숙성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푸짐한 재료가 들어간 초밥 케이크. 축하하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특별한 날.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녀를 위해 쌀빵 케이크를 골랐고 애주가이신 아버님을 위해 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케이크는 여러분의 진심을 담기에 충분합니다.